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크 서바이벌 모바일 한국 출시 소식이 있어서 요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내가 있는 사이트는 스네일 게임즈라는 한국 페이스북 사이트고, 여기를 빼고는 다른 사이트에 한국 출시 소식이 없습니다. 뭐 외국 포럼, 유튜브, 트위치, 페이스북 이런 데 있죠. 요런 데서는 이런 소식이 전혀 없고, 여기 스네일 게임즈 한국 사이트에서만 있기 때문에 요거를 참고하셔가지고 나중에 정보 확인하실 분들은 여기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내용을 보면 뭐 내용 자체는 별거 없어요. 그냥 한국 출시가 올해 안에 있다 이 정도입니다. 그리고 뭐 나머지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. 그냥 뭐 모바일이 나오고 뭐 80여 종이 넘는 공룡이 있고 이런 건다 알고 있죠. 그래서 중요하지 않고, 굳이 따지자면 준비해서 돌아온대요. 그래서 한국 출시가 뭐 준비할 게 따로 있나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한글화밖에 없죠. 한글화 빼고는 한국 출시하는 데 있어서 뭐 따로 준비할 게 없어요. 그래서 아마 준비하고 올해 안에 나온다는 거 봐서는 한국 출시할 때 한글화도 하는 거 같은데, 요거는 나와 봐야지 아니까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알기는 힘듭니다. 근데 뭐 최근에 나온 픽스아크 같은 게임을 봐도 한글화는 되어 있어요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략하게 한국 출시 소식에 대해서 알려드렸고, 혹시 나중에 뭐 정확한 한국 출시 날짜가 나오면 그거로 이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